예, 제 옆에 이재경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경 박사님. 예. 대통령실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해서 사법 조치를 예. 잘하는 거 시작했네. 예, 예.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국민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또야? 뭐만 하면 그냥 법으로 다 그냥 뭐 사법 조치한다. 네. 좀 전에 저희 민주노총 저희 나오셨지만은 건폭. 건폭이 아니라 건폭, 법폭, 뭐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왜 만사를 다 법으로 하려고 그러냐. 사실은 저희 알지만 우리 삶에서도 만사 법으로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미국 같은 나라 좋은 나라라고 저희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나서 이렇게 법 이러는 것도 사실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거고. 네. 또 답답한 거는 자꾸 카르텔 이러시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조 카르텔이 제일 문제 아닐까요? 맞죠. 법조 카르텔이 제일 문제예요. 예,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잘 지적하셨어요. 예. 그럼요, 검찰. 보수 언론 거기에 또 때로는 또 넓은 의미의 사법부 뭐 이런 데들이 다 뭉쳐가 재벌 뭐 이런 데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판결들 말도 안 되는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들은 그게 문제라고 보실 거예요. 아마 지금 좀 조용한데 박영수 특검이라고 왜 한때 막 국민적 영웅처럼 했던 그 알고 보니까 법조 카르텔의 핵심이죠. 예, 핵심이라는 게 다 파악이 됐고 이미 이 얘기가 나온 게 1년 전인데 1년간 가만히 1년간 뭐 다 숨길 거 덮을 거 태우고 해놓고. 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구속 신청했다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문제지 이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이 일련의 모든 흐름들이 국가를 전부 사법화하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검찰 국가로 가는 이런 수순, 대통령의 권력은 그러니까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의의 사도. 예, 항상 나쁜 놈이 많아. 막 근데 그 나쁜 놈들을 다 때려잡는 정의의 사도처럼 해서 대통령 권력 강화하고 지지율 한 40% 유지하고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다 그러는데 내년 총선에 이제 또 우르르 나가서 예를 들면 또 의석하고 이런 걸 해갖고 검찰 국가가 만들어지는 지금 일련의 과정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게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게 있어요 실체가? 실체가 있냐?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 마피아. 뭐 기재부 마피아 이런 말도 좀 쓰죠. 사다다시 쫙 들어가고 민간단체에 들어가지. 그래서 과거에 나온 이 분석 자료들을 보면 교육부 마피아들이 고위 이제 교육부에 있다가 고위 관료로 있다가 은퇴하면 낙하산으로 어디 가냐면 대학을 많이 가요. 대학 총장, 대학 요직들. 왜냐하면 아시지만 그래요? 교육부가 지금 주로 이 지방 이 교육 정책들 초중고까지는 거의 다 이제 교육청으로 다 권한이 넘어가 있고 남아있는 게 이제 대학 교육. 정도잖아요. 고등교육. 교부금을 결정하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 지원금. 그렇죠.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학들이 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여기 사업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을 아마도 따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능한 로비스트가 교육부 전직 고위관료 전관이죠. 뭐 이게 일종의 전관이죠. 뭐 똑같은 거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대학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 학원으로 가는 격이 맞겠어요? 학원은 가서 강의를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인맥으로 예, 예. 강의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예. 사교육 가르치려면 동부이천동 가서 그렇죠. 고액 강의 하려면 예. 밤새 공부해야 돼. 그렇죠. 명색이 카르텔이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 국장을 찍어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대인 무슨 국장 예, 찍어냈더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은 막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서 교육부 국장이 힘을 쓸 수 있는 영역 여지가 되게 작은데도 찍어내면서 카르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교육부 고위관료가 학원으로 가지는 않더라. 다 보니까 대학을 가지 예를 들면. 그 사람 뭐야? 그럼 뭐야? 그러면 또 이제 누군가 이제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은 맞아야 되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왜 최순실 정유라 얽혔을 때 문체부 국장을 왜 나쁜 사람이라고 네. 찍어냈잖아요. 본인이 수사를 했던 국정농단의 그 기억들을 다 잊고 또 제가 봐서는 억울한 엉뚱한 또는 정권이 보기에는 뭐 전 정권에서 안 친 사람이라고 보이셨나 보지. 아마 그러니까 핑계김에 이제 카르텔이라 이렇게 예를 들면 목을 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실체가 없는 걸 공격을 했잖아요. 허상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지. 없어요. 문제를 건드린 게 아니거든. 허상을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보수 언론도 차마 이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 불안 마케팅.
야,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니까 준 킬러 문항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는 반이 생기고, 예를 들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수능이 물수능이 되면 수능 가지고 변별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면접이 됐든 논술이 됐든 뭔가 제3, 제4의 이제 또 다른 평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또 반짝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또 열리겠죠.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자가 맞아요. 시장주의자가 맞죠. 네.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큰 공헌하네. 네. 왜냐하면 수능 공부했는데 갑자기 학원 안 다니겠어요? 이게 물수능이 되든 불수능이 되든 무슨 수능이 되든 방향을 못 잡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현재 듣는 수업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준 킬러 문항반이 생겼어. 그럼 거기 그 특별반 들어가야 돼. 내가 또 거기 들어가서 그 수업 들어봐야지. 주말반 생기겠네. 예. 그러고서 이제 잘 수능을 끝냈어. 결과 나왔는데 변별력이 없어. 야, 그럼 어떡하냐. 논술. 논술, 뭐 면접, 뭔가 제3의 무언가들.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겠죠? 그러면 또 자, 그 뭐 일주일이 됐던 그 시간 동안에 또 비싼 돈을 내고서 또 거기 가서 그 수업을 들어. 이재근 박사님, 우리, 네. 우리, 이거는 네. 예고합시다. 네. 앞으로 바로 네. 일주일 정도 뒤면은 네. 그 서울이나 전국의 학원가에 네. 준킬러 전문 반, 그리고 주말반이 네. 생길 거야. 그럼요. 지금도 이미 생기고 있을 거고요, 그래. 아마.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고3은 힘들어. 부모님들도 힘들어.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지만 사교육비는 사실은 더 늘어나.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이거, 그러니까 이런 깜짝 이벤트를 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지지율만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궁금해져요. 카르텔이란 말 자꾸 쓰시더라고요. 그 뭐예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숙제합시다. 노동조합 얘기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예. 얘기하고 태양광 사업 얘기할 때 이권 카르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카르텔 한번 잘 열어보시면요. 대표적으로 두 집단을 얘기 많이 하는데 기업 집단들.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거 또는 더 자주 들어보신 거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가끔가다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 왜 중남미에 그 왜 마약왕 거면 마약 카르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일반적으로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 놓고 보면 파트너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야. 근데 아시겠지만 누구 대통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유럽의 그 많은 국가들이 노동조합이 예뻐서 예를 들면 보수당 총리가 그렇지. 뭐 아, 노동조합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파트너로 앉혀놓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고 협력하고 했겠냐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협조를 받아야 그래야 경제위기도 같이 극복하고 실업 문제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갈 수 있으니까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시민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참 별거 아니고 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공익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좋은 일도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맞아요.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사실 저희 지금 기후위기 이런 것들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민사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적 카르텔, 마약 카르텔에 붙여 마약 범죄한테 붙여야 될 얘기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붙여놓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산호위 그 유명한 김문수 위원장이 경산호 위원장 김문수가 경산호 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파국은 예고됐던 것 같긴 해요. 방통위원장 이동관 안 치는 거랑 비슷하게 파국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전혀 국정 파트너 협치의 상대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이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지난 정부는 뭐 노조가 사랑스럽고 시민사회단체가 오로지 사랑스럽기 때문에 지원하고 돕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어려운 시기를 같이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다 같이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지금 뭉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경제난도 극복해야 되지. 지금 동아시아 정세도 어지럽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도 그렇지. 고물가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에다가 지금 너무 거대한 현안들이 많아서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우리가 한민족으로 생각한다면 한 명이라도 힘을 합쳐야 될 시기인데 자꾸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 허상 없는 적을.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지지율 40%가 되죠. 신기한 파시즘이다. 네, 본인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망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신정 파시즘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21세기. 법을 기반으로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법을 활용해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법을 쓰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뭐
지금 중요한 이슈가 다 덮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후쿠시마 오염수 좀 있으면 이렇게 되면 방류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지금 막 유가족들이 용산구청 앞에서 막 지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정부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나쁜 놈 얘기할 때만 저는 죽일 놈 이런 얘기할 때만 입이 열리고 그 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저 오염수는 어떻게 방류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는 말 못하고 그런 얘기는 대통령이 일절 말하네요. 국무총리가 말하지. 자,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이게 지금 예. 한상혁 면직시키고 예. 이동관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에 뭐 임명한다 그러고 예예예. 예, 예. 자 KBS는 김인철 사장이 날 쫓아내도 좋다. 예. 그러나 수신료 분리는 하지 마라. 예. 공영방송이 무너진다. 그렇죠. 근데 강행하겠습니다. 예. 이게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조금 우리가 서로 민낯을 보면 힘들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서로가 조금 그래도 화장도 하고 분질도 좀 그렇지, 하고 그렇지. 웃음도 좀 띄고 이러고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너무 정권이 노골적이에요. 아니 전임 방통위원장 아직 재판 끝나지도 않은 그리고 이미 그 1년의 기록을 보면 심지어는 통과된 아니 그러니까 불합격이 돼서 예를 들면 TV조선이 아웃됐다면 또 모르겠어요. 통과된 그걸 가지고 점수 그거 가지고서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서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재판을 끌고 들어가고 압수수색 엄청 하고 그것도 재판 결과도 안 나왔어.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면직을 시켰어. 그런 관계로 진행해서 그리고 바로 이동관이라고 MB 때 언론 장악을 지금 대부분의 기자들이 반대하고 미디어가 반대하는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후임이라고 계속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어. 이 타이밍에서 굳이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너무 노골적이에요. 너무 민낯이야. 민망해. 아니 조금 안 가려. 응. 아 이런 집단은 처음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야 미국이니까 저런 사람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참 그때 재밌었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트럼프가 우리한테 뭘 나쁜 거 없어도 트럼프 싫어.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다스리냐는 거야 나라를 그렇지. 대통령이. 아. 근데 우리가 불과 몇 년 만에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설령 KBS가 싫어. 공영방송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에 반대하는 것 같아라고 할지언정.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좀 점잖고 절차에 맞고 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휘둘러서 지금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위원장 내쫓고 전 방송장 하는 새로운 위원장 데려다 놓고 심지어 자기 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몇 년 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방송장악 해야 되니까 데려다가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다 놓고 수신료를 야 니네 지금 전기료랑 같이 붙어있는 이 수신료를 떼. 결국은 이거는 KBS 말 안 들으면 니네는 뭐 니네는 쉽게 말하면 돈으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아니 표현이죠 돈으로 조질 거야 돈을 죽일 거야 지금 TBS 보면 딱 알겠어요 TBS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TBS가 서울시에서 돈 안 주고 서울시의회 좀 재밌으면 다음에 서울시의회도 한번 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간 서울시의회가 말도 안 되게 추경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되는 식으로 막아놓으니까 TBS가 지금 중단 문 닫을 상황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걸 지금 KBS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역사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미 16대부터 계속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나왔고, 야당을 중심으로. 이거는 뭐, 당시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좀 했습니다. 이게 약간 반성도 해야 될 일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돈 안 된다. 예. 네. 뭐, 그걸 KBS 그 감정을 안 본다. 딱. 그렇죠. 그 감정을 싹 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 공영방송이 네. 재벌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 네. 국가의 근간인 공중공중파에서 그렇죠. 이게 무너지는 거죠. 예. BBS가 뭐 다 예산으로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BBC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BBC가. 저는 여러 국민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꼭 TV 조선일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쯤은 좀 다른 얘기도 하고 좀 중립적인 얘기도 좀 하고 그렇지. 좀 공공성 있는 얘기를 하는 방송도 있어야지 전부 모든 언론이 다 재벌 언론이야 모든 언론이 다 권력에 예를 들면 힘을 못 써 이런 식의 언론들만 있으면 뭘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그렇잖아요 아 TV 공중파가 좀 지겨우니까 이제 종편도 보셨어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공중파가 다 종편화되면 그건 도대체 우리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선택권이 오히려 얼마나 박탈되는 겁니까? 근데 하여간 20대 국회는 심지어 국민의힘에 당시에 왜 김성태 의원이라고 이 양반은 심지어 수신료 폐지까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무식한 공영방송 마음에 안 들어. KBS, MBC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제 MBC는 일단 지금 하나 좀 넘어갔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이제 KBS야. KBS는 또 더군다나 수신료라고 하는 게 또 결합돼 있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손을 좀 보자. 말 들어. 사장 그만두는 차원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자, 박사님. 네. 100만 명에다 1,882억 원. 이 청년 표심, 이건 뭐예요? 네. 갑자기 또 뭔 얘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이제 선거도 나가왔고, 청년들 뭐. 지금 청년들 마음이 좀 유동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하다가, 지난번 이제 대선에는 일부 특히 이제 20대 남성 중심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왔다가, 지금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니야. 못해. 예, 네. 근데 또 파고들자. 그렇죠. 그러다 돈으로, 보니까 돈으로? 지금 예, 양당이 지금 다 이제 했는데 민주당도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법을 냈어요. 통과시켰는데 민당 법안의 핵심은 결국 보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금 대출 이자를 받고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너네들 소득이 없을 때, 청년들 소득이 없을 때는 면제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아니요, 저희는 다는 못 주겠고.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한테만 학자금을 이제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게 한 100만 명이고, 100만 명한테 한 뭐 2천억 가까운 돈이 예를 들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100만 명 날, 우리를 지지해줘.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청년들이 힘드니까. 두 당이 다 좋게 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이걸 더 파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 게 저는 네.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번. 전통적인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갈등이 또 생긴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처럼 해버리면 결국은요,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야, 얘가 맞아? 아니야, 또. 이거 선별하는 비용이 또 나가야 되고. 예. 또 하나는 그걸 못 받지만 살기 힘든 중산층들이 보기에는 야, 우린 이거 왜 못 받아? 이게 결국은 바꿔 말씀드리면 계층 간의 갈등. 이게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뭐냐면 청년들.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됐던 청년들 갈라치기 있죠. 20대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한 거를 또 한 번 더 강화하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보수 정당이 계급계층을 이렇게 강조하고 국민들 갈라치기를 합니까? 원래 보수 정당은 다 우리는 다 하나야. 맞아. 기회를 골고루 주고. 맞아. 이건데 한국의 보수 정당은 계급 정당이에요. 차라리 노동당이야. 우리는 계급 정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고 또 하나 웃기는 거. 조선일보가 저는 조선일보 보도 정말 진짜 문제 많다고 보는 게 뭐 이런 식의 월에 천만 원씩 부모가 돈을 버는 집 애들도 민주당 아니면 이 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도입했을 때 종부세를 가계 단위로 했어요. 가정 단위로.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가 들고 일어난 게, 야, 자유주의 국가야. 다 개인이야. 근데 왜 남편하고 아내하고의 그 자산을 합산해가지고 그걸 부과해. 그래서 결국은 사실 종부세가 최종적으로 그 저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종부세는 개인에게 부과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버지가 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대학생은 20살 이상 성인이잖아요. 둘은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분리돼 있어요. 이 아버지의 소득, 엄마의 소득이 이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감면해 주는 거하고는 조선일보 논리를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아니, 당신들이, 그대들이 했던 얘기들 대로만 좀 해라. 왜 이제 와서 치사하게 이제는 바뀐 게 갑자기 아버지 돈 많이 버는 집 자식들한테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식의 논리로 이걸 가느냐. 또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돈 많이 버는 집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요. 그 재원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또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 쪼개고 나눠서 누가 이익을 보겠나. 이익을 보는 정치 세력은 있겠죠. 이익을 보는 언론은 있을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안 그래도 너무 옛날에 지역감정만 해결되면 우리가 많은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근데 지역감정은 많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잦아든 것 같고 좀 한 것 같은데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사회통합, 국민통합,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나. 왜 청년들은 혐오를 얘기하고 무슨 진부한 얘기지만 무슨 충, 벌레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간을 예를 들면 적대시하고
왜 세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고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방식의 정치와 정책을 계속하면서 국민들 갈라치기, 세대 간 갈라치기, 세대 내 갈라치기를 자꾸 해버리는. 이렇게 천년만년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천년만년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